윤재, 윤재, 아이 촉새끼 저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10의 x를 10의 x 승률을 한 번씩 좀 하시잖아. 네, 이거 P라고 아니, 자, 헤이, 윤재. 아, 이거 내가 못하면 맞아야 되지. 아니, 이게 적분 기본이잖아. 이거 내가 못하면 맞아야 되지. 적분 안에 지금 뭐가 있어? 그거 뭐 해야 돼? 프라이 쳐야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생각을 하겠지. A의 X승은 적분한 뭐야? 그래, ln a분의 1 곱하기 a의 x승 플러스 c꼴이잖아. 그럼 얘 적분하면 뭐고? ln 100이니까 2 ln 10이라고 할게. 맞죠? 마이너스 2 곱하기 ln 10분의 1 곱하기 10의 x승 맞지? 플러스 x. 플러스 C 아니야? F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몇이야? 야, 2에 ln 10분의 1 ln 10분의 2 플러스 C가 2ln 10분의 1이니까 C가 뭐야? ln 10분의 2지. 그지 않아? 맞아? 그럼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100의 n승 플러스 1 1분의 네. 2ln 10분의 1 이게 곱하기 100의 n승 맞아? 그래 새끼야 왜 못한 거야 이걸? 저는 치환으로 해도 불러하고 있어요 왜? 저 꼬리요 꼬리 뭔가 치아는 이제 보면 몸골이라고 그러면 진짜 힘들었어요 아, 이거는 그냥 수투. 아 쌤, 근데요 또 아니요 60번이에요 아니 전혀 한 거가 저게 아니었더라 그렇지? 그게 리밋 무한대분의 무한대라서 개수비만 볼 거라. 아버님 아 1044? 문제 풀었어? 뭐 풀어드릴까요? 오, 나와. 나와. 아, 진짜 멀리 한번 봐. 야, 보여줄게. 아, 그래. 야, 이거 이봐봐. 아, 안 돼. 잠깐만. 지금 과. 문제를 지금 어? 문제를 다 몰라가지고 한번 풀면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잠깐만, 이거 뛰어. 다음 무섭장. 교수님. 말을 위로 마이크 대고 하려고요. 미분했을 때 LNX가 나온다? 예, 야, 수학적인 그런 꼴이 있나요? 없죠. 왜 없대요. 없어? 아니에요, 선생님 사실 있어요. 아, 선생님 이제 바로 얘기해 주세요. 어, 보여주세요. 잠깐만. 이게 어디서 봤는데? 근데 기억이 일어나지 마요. 이게 뭔가 이거든요, 이게? 이게 뭔가 있죠? 아, 선생님 있어요. 일단 고개 빨리 예술을 하면은 아, 그게 무이잖아 아, 그건 아니야. 어 아니야?
대가리 확해졌다. 와, 빨리. 역연산? 아, 이거를 역연산하라고. 1분의 1이 될까? 아까 그 X, LNX 어쩌고 이거를 일단 그냥 미분의 거를 LNX 플러스 1이잖아. X만 남아야 된대. 오 그럼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는 오 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아니 지금 있, 아, 마이너스 X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X, LNX, 마이너스 X가 이게 미분하면 LNX가 되니까 뭘 미분해서 LNX 플러스가 되려면 X 플러스 1, LN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사실. 아, 아니 쌤, 아니, 아, 이게, 아, 이거구나. 이게 그냥 이거구나. 1로 묶음. 자, fx가 ln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그냥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냥 이게 답이에요? fx ln x 플러스 1이요. 왜요? 아, 그만 문제를. 아, 보세요, 선생님. 아, x 플러스 1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치? 그게 이게 마이너스 1이네. 그걸 넣으면은 2021 곱하기 아니, 그냥 2021이지! 곱하기 1 숫자가 그냥 거기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020. 2020. 2021 와, 곱하기 나 저기 찍는데 놀랐어. LN, 아니, LN 2021이잖아. 근데, 맞아. 뭐가 맞아? 이 수만 더 보여야지. FX가 S 플러스 1이라며. 할머니 뭐라고? F 2020. 2020. 아 근데 나 싫어. 나 이런 거 생각해도 왜 이렇게 아니야. 야, 너 앞에 나와서 풀어봐.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거밖에 안 보인다고 지금. 이게 넓게 안 보여 이렇게. 아 야, 그래도 그렇습니다. 나와서 풀어도 되잖아. 야 얘들아, 아 이거 좀 설명하려고. LNX를 적분하면 뭐라고? 이렇게 했잖아. 이거 니네 역연산 적분으로 했지. 그지? 이걸로 가볼게. 오케이. LNX 적분하면? 아, 미분하면? X분의 1. 적분하면? 이렇게 곱하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 XLNX 빼기 1을 적분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뭐가 될 거라고? 이렇게 봐도 되죠. 얘도 충분히 부분 적분으로도 볼수 있죠. 태뷸러로. 아 근데 니네 그 역연산 적분으로만 이 LNX 적분을 보였구나. 예. 근데 사실 저희 떠난 지도 많이 행복했는데 LNX에 대한 어떤 점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랬으면 되게 쉬웠겠다, 그지? 퀘스천. 정철은 왜 질문이 없지? 나 질문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내가 풀어볼 거예요. 아니, 다 풀었어? 아, 여기 풀었죠. 여기가 어딘데?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1057번도 풀었어? 풀었어요.
왜? 질문 하나 더. 네? 아니, 아니, 저의 능력도 그런데요. 라고 말했더니 뭐 저도 야. 야, 우리 지난번에 개념할 때 이거 저희도 알아요. 헤이. 네, 손님 아니, 아니, 누구십니까? 들어봐. 이꼴 아닐까? 네. 이꼴인 거 돼요? 예. FX는 KF 프라임 꼴? 이게 맞는데 제가. 아, 그래? 맞아요. 근데 안 됐어? 네,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한 사고를 해야만 이제 아, 그래? 이게 결국 FX분의 F'X가 지금 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GX분의 G'X도 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맞죠? 그럼 LN FX가 뭐니까? 3X니까, 그죠? 3X 플러스 C겠죠? 맞죠? 그래서 FX가 2의 3X 플러스 C승이고, 마찬가지로 GX는 2의 3X 플러스 D승이라고 쓸수 있겠네. 근데 F0은 2의 C승이. 아. 시를 만들 아니, 아니, 이렇게를 보시면 되죠. 이렇게도 볼게요. 이렇게 보면 그죠? 아니 이제 지금 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F분의 F'은 LN FX를 미분한 게 지금 3이었던 거. 그러니까 이게 미분한 게 뭐야? FX분의 F'X 맞죠? 맞아요? 맞죠? 그래서 LN FX를 맞죠? 얘를 적분한 거죠. 거죠. 맞니? 이렇게 되죠. 어? 잠깐만. 이렇게를 간다? 그죠? F0이 0이 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근데 이 생각이야. 이게 내가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끌어와서 이렇게 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가 인식을 이렇게 형을 시켰잖아. 그럼 봐봐.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 역연산 적분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FX를 이에 AX 플러스 B승 플러스 C라고 생각한다면. F 프라임은 그죠? A 곱하기 2의 AX 플러스 B승이 되죠. 이렇게 더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3배에서 뺐다고 생각하면. C가 살아남죠. 그러니까 이게 C를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를 무언가를 안쳐도 된다는 거지, 내 말은. 이해가? 응. 씨를 어느 타이밍에 씨가 얘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아예 아싸리 그렇게 생각해. 그럼 처음부터. 이게 지금 역연산 적분을 가면 그쪽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안 쳐요.
얘를 적분하면 적분을 정리해서 fx는 2에 쓴 다음 플러스 10골로 그냥 써버려야 해. 그걸 플러스 10로 하고 여기를 그냥 3x만 쓰고 그쵸. 이 타이밍에 그냥 써버리는 거지. 아니 똑같죠. 둘다 있어도 되고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지. 그거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니까 혹시는. 적분 함수를 왼쪽에 붙이나 오른쪽에 붙이나 왜 왼쪽에 왼쪽에다 붙이자는 거야. G도 해도 되는 거죠. 아니 다 G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를 넣어도 되잖아. 이렇게를 넣어. 놓으면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나와도 되고 오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잖아. 이쪽에 놓자는 거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쪽에 놓자는 거지. ln fx 플러스 C가 2의 3X승 이게 3x 아 3X라고 놓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또 이렇게 중 죽는다는 거잖아. 맞아? 아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역연산 적분을 생각을 하니까. 그러네. 위에 3x 플러스 C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아, 맞는 것 같은데. 그냥 fx가 2에 3x 플러스 c라고 놔도 그 뒤에 붙인 c는 상수잖아요. 3x 플러스 c의 c는 상수인데 걔를 그냥 밑에 붙여. 아, 그럼 안 되네. 안 되지. 이러면 이건 항상 양수잖아. 이게 3x 플러스 c가 있으면 c를 그냥 밑에. 1분의 1 곱하기 2에 그냥 저렇게 있어도 C가 뭐 어떤 특정한 수면은 저 C 2에 3X 마이너스 뭐 플러스 D 이렇게 될수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없지. 필기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저 내가 말 뭔가 비슷한 게 있었던 거 같아. 얘는 지금 학생이잖아. 2에 3X에다가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들어봐. 이러면 좀 편하지 않아? 뭐 큰일 났어. 이렇게를 놓으면 이게 지금 꼴이 같잖아. 들어봐. 얘네 둘을 더해봐. h 프라임 x 마이 3 h x는 제로 됐죠. h x 그러니까 이제 그럼 h x 분의 h 프라임 x가 3 됐죠. ln h x는 3x 플러스 2. 이제 이걸로 가르쳐줘. 이거죠. h 0은 C는 오케이. HX가
예, 3x 플러스 그 1승이지. 그게 몇 대는? 1대는? X는 몇?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겉에 씌워주자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그 이거 이것 때문에 그건 역연산 적분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사실 F는 엄밀히 따지면 그 우리가 그 F분의 F 프라임 꼴로 가서 가는 게못 가고 F만 보자면. 근데 이제 F만 안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몰라진 처음에 그냥 니 풀이를 불러줘봐. 니 풀이에서 뭐가 지금 잘못된지를 찾아줄게, 그러면. 그냥 그 fx를요 f0을 0 조건 만족시키려고 e에 3x 더한 c꼴로 해서 여기서 c를 마이너스 1이라고 막 가정하면은 잘 다른 답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렇게가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 이긴 것 같아. 그러면은 아 근데 그럼 이렇게 이에 플러스 1승 더하기 C로 될 수도 있으니까 이 풀이가 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에 이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fx를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놓고 출발하겠다는 거잖아. 각각 구할 수가 없다는 뜻이네요. 여기. 지금 연구가 크다라고 보는 건가요?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치. 그냥 합쳐서 가요.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거죠. 같아. 이 생각. 또 아, 정철은 집중 안 하냐고. 1045번? 앞으로 가네? 형님, 제가 볼게요. 잠깐만. 사용해야지. 풀때 굉장한 의문에 빠졌어. 마이크를 이렇게 대고 의문이 뭐였냐면은 이게 약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약간 LN을 미분한 거랑 관련 있게 생겼잖아요. 맞아. 근데 제가 잘 듣고 있어? 새끼 헤드폰 하지 말고 새끼야. 근데 이거랑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이에 x승에 fx를 합성한 거니까 뭔가 분명히 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미분한다고 이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더 추가돼 있어야 처음부터 맨 처음 돼. 아니 그냥 이거 일단 들어봐. 근데 그러면 너가 그럼 찾아줘. 적분하면 뭐가 나오는지 자체를 찾아줘. 아니 밑에 거에 뭐가 더 있어야지. 왜냐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아니니까. 일단은 분자에다가 프라임이 전체시에 되죠. 그럼 그냥 fx는
X 사인 X를 적분하면 뭐지, 여러분? 활동 아니야? 그건 X 코사인 X였나? 2분의 1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무엇도 아니야. EX? 무엇도 아니 아니라고. 2분의 1 EX 곱하기 사인 X인데 태블러를 별로 안 좋아. 마이너스 X? 이거라고? 네, 코사인 X. 이거 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x 코사인 x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코사인 x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이게 x 코사인 짜증나게 하지 마 이윤재. 그렇다면 플러스 코스 마이 플러스 사인 엑스 플러스 사인 엑스지. 아 플러스 C 플러스 C에다가 C를 구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 바로 숫자를 써야지.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아 마이너스 2. 난 윤재 마음이 조금 이해된다 이제. 네. 그럼 가만. 클리어. 아니 근데 잠시만. 끝나면 얘가 나온다고? 응. 난 그러면 아니, 이렇게 봐줄게.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거 그럼 얘는 1인데요? 이거 이렇게 봐줄게. 봐봐. 위에 fx승을 야, 미분해봐. 얘가 지금 2의 x승 도트 fx인데 잠깐만. 야, 봐봐. 이거잖아. 이거잖아, 얘들아. 늘 미분하는 거잖아. 네. 합성함수 미분이지. 네. 예, 백스. 곱하기 f 프라임 오. x지. 너무 맞아? 네, 너무 그게 쉬워. x, xsin x 곱하기 2의 fx승이지. 네. 네. 아까 그거랑 똑같은 식이다. 이게 X. 똑같구나, 그냥. 그치. 내리면 똑같아. 얘네들 FX를 다 내보내는 거. FX니까, LN, 그거. 아, 좀 일주일이나 있었는데 다 풀어지도 않고 새끼들 이거 교재도 안 풀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센 말고 교재는 우리 본교재. 네, 저는 어제 아니 또 있어요. 깜빡이 보이시는데요, 친구. 근데 저희 근데 선생님이 그걸 아시고 이제 본교재까지 여기 다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제 이걸 다 풀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 옌병아. 선생님이 이제 한치 앞을 다 예측하셔가지고.
똑같은 거다 여기다 다 넣어주셨으니까 이제 여기다 써버리는 이런 마인드. 너 존나 짜증나. 야, 질문 더 없어? 확통은 언제부터 나와요? 아, 확통 아, 나가야지. 나가요? 어, 쉣. 내일, 바로 여기 없으면 확통 나가. 내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 내일 확통해 달라고? 아니요. 근데 저 인생 저 무조건 확통은 끝낼 없어요. 거예요. 인생 확통은 그냥 없습니다. 종폐업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 끝내버려요.